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God's law, 둘째, 하나님의 긍휼, God's compassion, 셋째, 하나님의 기적, God's miracle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요나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BC 8세기 동시대에 가드에벨 출신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한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넓힐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먼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느느웨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나 1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74일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싸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요나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느느웨, 요파, 다시스,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요나, 사공들과 선장, 느느웨 왕, 느느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는 합이라는 뜻입니다. 느느웨는 바그다드 북쪽 약 350km 티그리스강 연안 지점에 있으며 BC 12세기부터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느느웨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요나 선지자 당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느느웨는 요나 선지자에 의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후 150년 만에 그들의 죄로 인해 나훔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느느웨는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티그리스 강의 범람과 토사로 2000여 년 이상 땅 아래에 덮여 있다가 1849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의 발굴로 세상에 다시 드러납니다.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예후 왕의 조공 기록이 담긴 블랙 오벨리스크와 아수르 제국의 전쟁 기록, 사자상 등 약 1108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비롯한 성경 속의 5대 제국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과 5대 제국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당시 고대 근동 전역을 무력으로 괴롭히고 있던 아수르의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 1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즉 니느웨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끌어안으시겠다는 계획을 파악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폭풍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뽑히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요나는 폭풍을 치는 바다에 던져지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배 속에 넣으셔서 3일을 지내게 하십니다. 요나는 이때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내용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요나의 이 사건은 이후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는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소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느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싫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회개 선포 사역은 3일길을 하루길로 그리고 아무 열정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전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40일 동안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서는 왕이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느느웨에 긍휼을 베푸셔서 느느웨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모두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휼의 결정을 두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성내기까지 합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느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과거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속성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는 기록을 오히려 비틀어 꼬인 마음으로 인용하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을 이미 다 알면서 도리어 그것을 반어법으로 사용해 하나님께 자신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1차 기적으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리시고 2차 기적으로는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요나는 모든 민족이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제사장 나라가 존재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겨우 하루 동안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멸망이 예언된 날을 생각하며 느느웨의 멸망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가지고 교훈하십니다. 이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민의식과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르치심으로 결국 요나를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론에 자신의 어떠한 변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더 기초해야 합니다. 아주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